왜 이렇게 떨어졌어? 치즈 한 번만 주세요, 치즈. 네, 엑스트라. 아, 이게 안 되네요. 오, 생각처럼. 자, 모여봐봐, 이제 먹어보자. 네, 알겠습니다. 이거 먼저 먹어? 아니면 네. 뭐? 사시미를 먼저 먹어야 되죠? 사시미를 먼저. 사시미 먼저. 이거는 뭐가 달라진 거예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드시는 거는 뭐 간장이나 저희 초장 기본적으로 많이 드시지만 기본 폰즈에서 레몬 소스지만 약간 이제 홀그레인 머스타드라서 그 알싸한 맛도 살짝 더 있게끔 또 씹는 식감도 있게끔 해서 좀 폰즈를 만들어봤습니다. 이거 먹어봐. 예. 어? 아, 표정이 안 좋아, 안 좋아. 왜? 벌써 별론가? 맛있어 보였는데. 더 넣어야겠네요. 이게 어울려요? 소스. 아, 아 고든 냄새네 완전히. 어? 생각과 맛은 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리를 생각으로만 하면은. 맛이 전혀 안 오르잖아. 너무 무섭다, 진짜. 오징어는 좋은데 오징어 단맛을 다 죽여버리고 있잖아. 소스가 뭐가 좀 그랬던 거야? 소스는 그 오징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소금이나 생강 이런 쪽으로 좀 가면은 간장도 좋은데 저게 신맛하고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오징어 맛을 다 잡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오징어만 먹어도 맛있는데 저 소스를 찍어 먹으면 맛이 다 오징어 맛이 죽어버리는 거죠. 이 진한 소스를 넣어갖고 이 오징어 맛을 다 죽여버리면 뭐하러 이거를 줘? 그 다음에 이거 먹어? 네. 이거 요리 제목이 뭐야? 이건 무늬 오징어 샐러드야. 샐러드야? 네네. 엑스트라 버진하고 레몬, 발사믹초로 기본으로 한 다음에 간은 소금무초로 맛있겠다. 이거는 데친 거야? 네, 살짝 데치는 거야. 어때? 오징어가 어설프지 않아? 이거는 익은 것도 아니고 안 익은 것도 아니고 질기다고. 무늬 오징어가 정말 비싸요. 비싼데 오징어를 정말 팔팔 끓을 때 살짝만 데치면은 그 식감이 잘 살아나는데 부드럽게. 저거는 이제 좀 끓지 않는 물에 살짝만 하니까 익지도 않고 애매해진 거죠. 회도 아니고 익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된 거죠. 어디 식당 가서 오징어 샐러드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맛있게 먹을 것 같아? 아, 어떡하나. 메뉴 몇 개는 건져야 되는데. 완전 죄인이야, 죄인. 이거 설명해봐. 이것도 이제 기본적인 원래 샐러드 계열인데요. 이쪽이랑 같아가지고 선회를 해가지고 오징어를 튀긴 다음에 그 위에다가 시소를 잘게 썰어가지고. 저 이제 메뉴 겹쳐서 바꾼 분이죠? 그렇죠. 이거저거 바꿨어요. 그럼 오징어 튀김에 시소 향이 난다고? 시소 향이 나는 게 아니라 포인트가 그걸로 뭐야? 부족해서. 포인트가 뭐야? 어, 무서워. 시소라고 해요, 빨리. 시소를 올려준 거래요. 오징어 튀김 식감에다가요. 그럼 밑에 거는? 밑에 거는 이제 원래 샐러드 계열인데 그래서 같이 드시면. 고마워. 떨었다. 그때 생각한 맛이야? 급하게 하다 보니까 확실히 좀 더러. 이거 얼마 주고 먹을래, 이거? 재료비 만 원은 들었을 거 아니야? 네. 만 원이면은 기본적으로 못해도 25,000원 판다고 치면 25,000원 주고 먹을 거야? 오, 조금 세다. 안 될 것 같아. 어, 어렵다. 아, 먹어보고 싶은데. 이거 뭐야? 아, 예. 일단은 이 두툼한 식감이 포인트고요. 안 속 같은 경우는 간장 양념을 해서 단맛이 좀 돌게 했습니다. 어, 맛있어 보여. 오징어의 식감이 느껴지게. 이렇게 먹는 거야? 이렇게 먹는 거야? 젓가락질을 잘하면 되지. 아, 젓가락질을 일부러 안 입게 했네.
정확하게 말려야 되는데 이게 다 벌어져 있더라고요. 아니 숟가락으로 좀 퍼드세요. 이렇게 먹는 거야? 아니 이게 접착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선임한테 이렇게 나갈 거 아니야? 아니, 못됐다 못됐어. 아, 이게 접착이 됐어야 되는데 됐습니다. 접착이 실패했습니다. 손님한테 와서 떨어지지 않고 아, 예, 꽉 잡아도 돼요, 그럴까? 잘못했습니다. 붙어있게 만들라고 했는데 거기다 제 방법을 실수했습니다. 아, 딴 사람도 딱딱 잡아 낚아채는데 왜 굳이? 젓가락질을 잘 못하시나 봐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안 붙어있었어요. 안 붙어있고 속이 쏙 빠지더라고요. 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젓가락을? 끝에 잡은 건 다 그렇게 떨어져요. 김밥도 끝에 잡은 건 다 떨어져요. 소스 찍어서 싹싹 가져. 저거 얼마 잘 가져가요, 저거요. 틀리는 사람 하나도 그러네. 없어. 잘 먹네, 사람이. 그럼 시간이 몇 분 걸렸어? 30분 이상 그럼 손님 입장에서 기다릴 수 있겠냐고. 아, 시간이 오래 걸리는구나. 원가, 만드는 시간, 어? 가격. 만족을 해?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 여기 있는 거 다 오늘 못 써. 어? 이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야. 그냥 뭐, 어? 대충 가게에 있는 소스, 이거 노른자 소스에다가 이거 데리야끼 소스 껴얹어가지고 여기서 볶아가지고 그냥 말아서 찌면은 되겠지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너무 주눅들지 않을까요? 근데 다 저렇게 하고 또 잘해요. 제가 다 풀어주고 하기 때문에. 아, 네. 그걸 리서치를 해본. 아니, 제가 이제 또 그러면서 분위기 다시 살려주고 이렇게. 분위기 살려주는 장면도 나옵니까? 분명히 했는데 나올지 모르겠네요. 언제까지 할래? 내일? 예, 예. 내일 이 시간까지 그러면은 다시 네. 만들어서. 네. 아, 이렇게 다시 시간을 주는구나. 고생들 했어.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풀어주는 거예요? 내일 다시 한다는 게? 예, 네, 이제 시간 기회를 한번 다시 준 거죠, 이제. 고맙습니다. 풀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